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설 2023년 유로의 우수작으로 선정된 박영사 작가님의 나는 자유인이다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설 속 화자인 74세인 마나님은 49년간 함께 살아온 영감님을 두고 자유인을 선언하며 집을 떠나는데요. 한마디로 벽상호 같은 영감님과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갈등은 상대적이기는 합니다만 마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집을 떠나는 그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독자분들은 두 노부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나는 자유인이다. 박영자.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여명 속에서 아파트 정원을 10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침 준비를 서둘러 끝내고 남편을 불렀다. 아침 식사해요. 남편은 볼멘 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한다.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스스 눈을 뜬 남편은 욕실로 들어가 성의 없이 얼굴을 씻고 나온다. 늘 보는 모습인데 순간 화가 치민다. 49년을 살대고 살아온 남편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어제와 똑같은 그의 행동을 탓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의 행동에 화를 내고 싶지 않아 식탁에 수저를 놓고 기다린다. 자식들도 짝맞추어 떠났고 우리의 노년은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들에게 신세를 질 만큼 궁핍하지는 않다. 그와 내가 마음만 맞는다면 다정하게 알콩달콩 노년을 즐기며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그의 행동이 이토록 불만스러워 매일 나를 다독이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식탁에 마주 앉아도 나눌 말이 없다. 특별한 메뉴는 없지만 나름 정성을 다하여 갖춰 놓은 아침상이다. 부추와 바나나 잣을 넣어 믹서에 갈아 주스를 만들고 매실과 마요네즈를 섞어 샐러드를 버무리고 토스트와 초콜릿 잼을 준비했다. 의자에 앉은 그가 계란프라이는 이라며 식탁을 훑어본다. 계란프라이는 큰 접시에 담겨있다.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을 음식들은 큰 접시에 담는 의도를 남편은 모르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고 싶지만 입을 다물고 턱으로 손짓을 대신한다. 49년 전 나와 남편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나는 유명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양가집 교수였고 그는 대기업의 사원이었다. 어른들은 천생연분이라고 했다. 그의 스펙은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연애도 해본 적 없어 남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기에 좋다고도 싫다고도 못했다. 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공부했고 내 결혼이지만 부모의 뜻에 따르리라고 마음먹었다. 남편이 될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겨를도 없이 결혼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결혼을 결정하는데 약간의 갈등을 겪으셨다. 어머니는 우리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려고 그 어려운 예능을 내가 가르쳤겠느냐며 속상해하셨다. 내가 참 효녀는 못 되어도 나에게 예능을 가르치느라 애쓴 어머니의 노고를 헤아릴 수 있기에 어머니의 속아픔을 충분히 이해했다. 내가 신랑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퇴짜를 놓았더라면 결혼은 파토가 났으리라. 하지만 나는 뒤에 올 결과가 두려웠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으로는
그 시대의 결혼 풍속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토록 무책임하게 자신의 인생을 부모의 결정에 맡겨버리느냐고 탓할 것이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의 뜻을 거역하기는 어려웠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제 스물을 갓 넘긴 젊은 처자는 부모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만약에 내면에 일어나는 나의 뜻을 부모님이 알아차리셨더라면 전적으로 내 뜻에 따라주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 흘러간 과거이기는 하지만 나도 유명 대학을 나왔고 피아노를 전공했고 부모의 배경도 빠지지 않게 갖추었으니 외모도 훤하고 자랑할 만한 배경에 유머 감각도 있는 지식인과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는 있었다. 물론 꿈만 꾸었지 일기장 외에는 발설하지 않았다. 딸을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만들어 보겠다는 어머니의 꿈은 딸의 결혼이 결정되자 방향을 바꾸었다. 결혼으로 인하여 당분간은 피아노를 중단하더라도 사위가 기반을 잡고 안정이 되면 딸이 피아노 공부를 이어가도록 도와주리라고. 어머니는 사위로부터 약속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위로하며 자위하셨다. 그런 기대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희망이었고 나도 은연중 어머니의 희망에 편성했다. 집안 어른들의 결정을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는 섭섭해도 딸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꿈을 10년 혹은 20년 뒤쯤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축복과 부러움과 시샘을 받으며 결혼했다. 신랑은 상대를 나왔으니 경제력이 남달라 부유하고 안락한 가정을 꾸미는 데 앞서 나갈 것이며 예능을 한 새색시는 집안의 꽃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 넘치는 가정을 꾸미리라고 축복했다. 피아노 공부를 하는 나는 시간적으로도 견눈을 팔 여가가 없기도 했고 그 시절만 해도 과연한 처녀가 밤늦게 나다니는 모습은 동네에서 나쁜 소문을 만들기에 충분했으므로 연애는 엄두도 못 내었다. 연애 경험이 없었으니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남자의 환심을 끌어 나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남편 될 사람의 성격이나 성정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헌신하면 그와 내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희망차게 노져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남편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노력하며 기다리면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내 앞에 닥친 무거는 피아노를 전공한 새댁이라는 인식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고 시댁 식구들 틈에서는 그마저도 자신이 없었다. 돌아보면 나는 너무도 삶을 쉽게 여겼던 전응아였다. 사실 나는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 피아노를 선택했지 내가 원한 피아노가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학문은 문학이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을 피해 허무와 소중에 깊이 침윤된 토속적인 소설을 쓰는 근대 작가 이태순의 문장을 섭렵했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며 막연하지만 삶의 벅찬 기쁨이 느껴졌다. 일본의 방랑작가 마쓰오 바쇼의 일대기를 읽으며 나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바쇼처럼 혼자 여행하며 시를 쓰고 현실보다 망상의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현실에서 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었고 나의 꿈을 구름에 달가듯이 흘려보냈다. 나는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도 어떻게 시댁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편을 이끌어 가야 할지 전혀 지식이 없었다. 시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지 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시부모와도 화합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오래 참고 살아가면 정이 차곡차곡 쌓여
새로운 사랑이 예비되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최근에 잡지에 실린 글 부부 이야기를 읽었다. 3년 동안 한마디 대화도 없이 사는 부부의 이야기였다. 식사 시간이 되면 남편은 메모지에 된장찌개는 두부를 1cm 길이로 썰어서 넣고 시금치는 약간 무르게 삶아 무치라는 내용을 쪽지에 써서 싱크대에 붙여놓는다고 한다. 나도 머지않아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참담한 생각이 든다. 내 말에 대꾸도 없는 그에게 언제까지 내가 대화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 진정 궁금하다.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는 햇볕이 드는 창가에 널고 씻어놓은 접시들은 건조해질 때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굳이 젖은 접시를 행주질할 필요는 없다. 나를 위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는 않는다. 말없이 한 공간에서 남편과 함께 숨을 쉬어야 하는 이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보이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골프채를 들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젊은 선생이 자상하게 장타 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오랫동안 레슨은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인지 가르쳐주는 선생의 말이 귀로는 이해가 되지만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선수로 나갈 일도 아니다. 취미로 한다지만 시간을 죽이기 위한 나와의 갈등을 달래기 위한 수련으로 공을 때린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점심 차려줄 시간을 계산한다. 아직 2시간 여유가 남아있다. 친구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해도 거절한다. 남편의 점심을 차려주어야 하는 등의 주부로서 의무에는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나에게 칭찬을 해주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왜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이 없다면 존경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더욱 아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도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다. 가정경제에 기여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이 결혼 전 어머니와 나에게 주었던 무언의 약속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남편에 대한 나의 기대는 점점 빗나가기 시작했다. 자식들을 키워놓고 나면 내가 묻지 않아도 그는 내게 말하리라고 믿었다. 그날을 학수고대했다. 당신도 꿈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겠소? 유학을 보내줄 테니 준비하구려. 유학을 보내줄 마음은 전혀 없더라도 있는 척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슬쩍은 던져주겠지. 소원했지만 김치국만 마셨다. 그런 기대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가 미워졌을까? 아니다. 나의 꿈은 점점 멀리 흘려가 버렸는데 어찌 그것이 이유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완전히 나의 빗나간 생각이다. 남편은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이나 타인에게 그는 정의롭고 다감한 인격자였다. 지혜로 가득 찬 인정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한 평판이다. 아파트에서 인사나 하고 지내던 한 부인이 남편에 대해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넘어지자 당신 남편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 보듬었더니 자전거를 함께 끌어 아이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 남자와 사는 당신이 부럽다고 했다. 남편은 내 앞에서 거짓으로 폼만 잡고 살았던가. 아내와는 말을 섞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에게는 다정한 가장의 모습으로 비춰지다니. 그는 나와 살면서 연극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갑자기 그가 무섭게 느껴졌다. 지혜로 빛나는 악인일까? 그도 아니라면 내 앞에 쓰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내면을 감추며 사는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면서 부모에게 받은 영향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대비한다고 한다. 그 말이 나에게 딱 맞는 말이다.
내 아버지는 자식을 대할 때면 과묵하지만 자식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자식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분이시다. 자식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당신에게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수할 분이시다. 내 딸에게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기 싫구나. 참고 참았어도 결혼 생활을 더 이상은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아버지에게 오너라. 그러나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확실한 각오가 서야 한다. 뒤돌아보지 않을 각오를 세우지 못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그런 두려움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어 아버지에게 나의 고통을 실토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차라리 그놈이 그런 놈이었어 하며 그를 꾸짖기라도 하였다면 마음 놓고 내 집으로 돌아와 그의 입장이 되어 그의 편이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고하고 누구나 다 겪어온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통곡했다면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첫째, 그와 나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잠자리 불만도 없다. 둘째, 그러나 그는 자식에 대한 애착도 관심도 없다. 셋째, 그는 매사에 의욕이 없지만 자기 몸을 챙기는 행위는 절대적이다. 넷째, 그는 해야 할 일을 적시에 하지 않고 미룬다. 그리고 미뤄둔 일은 곧 잊는다. 다섯째, 매사에 서두르지 않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서두른다. 그 외의 불만도 수도 없이 많지만 헤아리고 싶지 않다. 이 모든 이유는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답지도 않은 이유이다. 이 세상에 서로 마음 맞아 희망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부부가 몇이나 되든가 우리 부부는 드러내놓고 원망할 조건이 안 된다. 뭐라 할까? 원천적으로 요철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삐그덕거렸다. 결혼하면 모든 부부들은 나의 아버지 엄마처럼 사이좋게 사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엄마가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고 여기셨다. 내 어머니는 내 눈에 딱 맞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런 여자야.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나도 우리 엄마를 닮은 아내이고 싶었다. 모든 행동이 민첩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나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못 박으며 일체를 모르쇠로 일관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이 당신의 길이냐고 추궁하면 그는 시간을 끌어가며 내가 어떤 반응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몰두한다. 본인 스스로만 좋으면 되느냐고 항의를 하면 그는 더욱 대화의 창을 닫는다. 애초에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혼자의 삶에만 집중하는 그가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고는 했다. 그는 퇴직 후 따로 자기만을 위해 모은 돈은 가정을 위해 내놓을 염이 전혀 없었다. 아무리 집안 살림이 쪼들려도 관여하려 들지 않는다. 그럴 때면 그는 더욱 차분하게 돌아앉았다. 그런 경제적인 난관을 나 혼자 처리하도록 외면했다. 은행으로 친정으로 이웃으로 친구에게로 동분서주하며 발을 동동 굴려도 태연하게 남의 일처럼 바라볼 뿐 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분담하려 들지 않았다. 그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어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있다. 그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튿날이 되어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내가 남편에게 퍼부었던 폭언이며 신세한탄 늑두리에 남편이 심하게 상처받았을까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이성을 잃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 심하게 부끄러워졌다. 그럴 때면 거울을 들여다보듯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망을 품으며 주어진 행복마저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 붙잡고 있는 기쁨까지 잃어버릴까봐 이만 끝맺음을 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었던 내 모습을 그에게 들켜버려 창피했다. 몹시 후회가 되었다. 그가 좋아하는 동태찌개를 시원하게 끓여 식탁에 차려두고 집을 나왔다. 친구는 운동기구 의자에 앉아 커피 두 잔을 들고 나를 반겼다.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모르는 친구는 반갑게 웃으며 내게 한 잔을 건네주더니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자신은 남편에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랑한다며 끌어안더니 입을 맞추려 해서 잠시 집을 나와 운동하고 있다고 했다. 비릿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남편과 함께 집에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지. 속죄하듯이 후회하며 나온 내가 친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뒤틀린다.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변덕이다. 집에 있었다면 남편과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남편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탈출했다. 그렇지만 친구를 만나 친구 부부의 느끼한 일상을 듣는 것도 정말 싫다. 그녀의 말이 비위를 상하게 한다. 그녀의 말을 예쁘게 들어주자고 마음을 정화해 보지만 부질없다. 친구의 말이 고깝다. 듣기 싫다. 친구와 티타임이 어제는 즐거웠는데 오늘은 즐겁지 않다. 찝찝한 이 기분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약간의 죄책감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간다. 지난 날이 떠오르면서 지금까지의 나를 탓하며 살아가려던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살아난다. 아들이 분가하고 집을 사야 할 때도 그는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밖이었다. 그는 내가 젊은 날 번 수입을 모두를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책임도 능력도 없다는 무언의 뜻을 날리고 있었다. 이기적인 남편의 삶은 나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는 현실적인 사람인가 보다. 나는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도 내 내면의 감정을 터놓지 않는 편이다. 이런 행동은 내가 생각해도 나는 1급 연기자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싶다. 그렇지만 나는 친구에게 해를 입히거나 약속을 어기는 짓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친구에게 우리 부부는 행복한 한상의 원앙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 부부 이야기를 터놓지는 않았다. 사랑할 수 없는, 진심이 없는 우리의 관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나의 잘못도 그의 잘못도 아니어서 단정짓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는 다툼도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부야? 너는 왜 그렇게 남편을 앞서려고만 해? 그 잘난 능력으로 남편을 눌러야만 하겠어? 차라리 그가 고함을 치며 이런 불만을 토해냈다면 나는 잘못을 빌 용기도 있다. 태고적 원시인이나 동물이거나 언어가 없어도 소통하여 발전해 오늘에 이르지 않았던가. 서로에게 함구령을 내려놓고 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침묵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 그와 나는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살아온 셈이다. 다툼도 없이 지나간 세월은 우리에게 사랑도 배려도 관심도 없는 사이로 갈라놓았다. 그렇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기위하는 사이도 아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도 셋이나 낳아 길렀다. 나는 집을 떠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일도 없다.
인형의 집을 박차고 나온 노라와 같은 생각도 해본 일도 없다. 내가 다른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는 상상도 해보지만 나는 안다. 불타던 사랑은 재가 되어버리고 꽃처럼 아름답던 사랑은 강물처럼 흘려가 버린다. 부질없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의 마음을 나에게 묻는다. 그와 나는 느림과 빠름의 차이 같다. 언제나 자신의 의사를 암시하듯 결정하는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생각의 실마리가 잡히면 그와 상의하고 즉석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묵묵히 내 말을 듣고 대답이 없다. 싫은지 좋은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참을 만큼 참다가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 나는 이 사람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실상을 고했다. 에미나이야, 너는 그저 두 계단 세 계단씩 한 번에 뛰어 올라가고 싶지야?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아버지는 그와 내가 어떻게 부대끼며 사는지 모르고 계셨다. 아니, 아버지가 변화무쌍한 내 심정을 또 어찌 아시겠는가. 사랑 없이 선을 긋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융화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가성이라는 테두리를 가성 안에 두려 하지 않는다. 책임감 없이 그림자처럼 살고 싶은 듯하다. 가성이 깨어지면 이 모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나도 입을 떼고 싶지 않다. 누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와 수십 년을 삶아떼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수십 년을 산 부부가 서로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비극이다. 그러나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찌 그가 내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나를 이해한다고 한들 도덕적이거나 윤리를 아는 사람이 가성을 대책 없이 소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또 나를 아프게 한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나를 탓하리라. 아마도 SNS 등에 사연을 올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한갓 웃음거리가 된다 해도 그가 변하여 자식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나는 웃음거리의 주인공이 될 준비도 각오도 되어 있다. 자기 생각에만 도취되어 그 생각에 복종하고 타인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사람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 만일 그가 나를 위해 노력한다면 나 또한 그리할 것이다. 그와 내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여 받아들인다면 진실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위엔 도와줄 아무도 없었다. 부모라 할지라도 도울 수 없다. 오직 두 사람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나는 친구 친지들 앞에서 우리 부부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나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다. 모두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엄마로서 가슴이 뿌듯하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징표라고 자랑하고 싶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 나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는 매일 발생하는 후회와 원망이다. 남편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아내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그를 향했던 시선을 뒤집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한다. 그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를 설계했기에 시대적 변화에도 맞추고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걱정과 노력에서 기인된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자식에게 노후를 온전하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식들의 태도를 보아가며 물질을 도와주려는 의도였으리라. 사유가 심화된 사람이라 자식들의 일을 겉으로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편한 마음으로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통습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 모든 것이 나의 꿈이고 추측일 뿐이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의 대답이나 행동의 시작을 기다리기보다는 앞서 자식의 아픈 곳을 매만져 주고 싶다. 말하자면 현실을 직시하고 좌우의 일은 더불어 같이 행이든 불행이든 나누어 분담하자는 뜻이다. 자식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부모 아니겠는가? 가족은 죽는 날까지 핏줄의 끈을 놓지 않는다. 혈육의 정이다.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고 다독이며 산다면 부족함 없이 남은 삶을 살게 되리라. 그의 앞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고 물은 일이 있었다. 괴획한 도표를 보이며 보험을 타게 되면 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는 짐작대로 아무 반응이 없었다. 보험금을 불입하는데 자신이 도와주지 않았으니 만기 보험금을 탄다는 사실에도 관심밖이다. 자기 것 이외에는 탐하지 않는 사람이란 정직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보험금을 탄다는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는 즐거워하기는커녕 남의 일인 양 관심이 없다. 자신이 보험금을 불입하는 데 기여한 바 없으니 보험금 수령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욕심내지 않는다. 꿈도 희망도 야망도 없는 사람 같다. 그는 전적으로 나와 대화하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방향도 다르다. 그는 뉴스를 보기보다 연속극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고 슬픈 장면이 나오면 함께 울기도 한다. 자기가 보관한 돈을 가지고 혼자 살아야 행복을 느낄까?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운명이라 여기며 참고 살아온 세월. 나는 바람과 뜬구름을 잡고 있었다. 아내의 돌이라는 끈에 매달려 운명이라 여기며 참고 살아왔다. 너무 어리석었다. 내 말에 그가 손바닥 쳐주는 신용이라도 해 주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었을까. 긴 세월 동안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후회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가 변하기를 바라며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이제는 없다. 그전처럼 애달파하고 변하기를 권유하며 긴 세월이 가도록 기다리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사는 날까지는 그의 생활을 바라보며 마음 다스려야 한다. 그와 앞으로도 지낼 생각을 하면 지난 날 속상했던 기억들이 다시 치솟아오른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배를 움켜쥐고 사색이 되어 응급실 응급실을 외치고 있다. 남편을 응급실로 실어갔다. 하지만 위급 상황이 아니라기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전문의사는 장협착 증세를 보여 위험했지만 며칠만 입원하면 안심해도 좋다고 한다. 빈집에 털썩 앉아 왜 병원에서 남편의 간병을 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집에 있느냐고 내게 반문해 본다. 자책감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남편 곁으로 다시 갈 생각은 없었다. 몇 달 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웃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거듭 조우하다 보니 저절로 티타임도 가졌다. 나는 어느 날인가부터 자연스럽게 그녀를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녀는 아주 오래 사귀어온 언니처럼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었다. 친정어머니의 임종이 임박해 갈 때 어디에서 환자를 위한 간병용 기구를 사입해야 하는지 병원용 침대는 어디에서 임대해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답답한 심정을 물을 곳조차 없었다. 형님은 내 어머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형님의 덕택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나는 지금도 형님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내 이웃에 나를 끔찍하게 위해주는 형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나는 형님을 생각하면 살아가야 할 힘이 솟는다. 만일 그녀가 없었다면 어머니를 잃고 났을 때 어떻게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을까? 그녀를 만나면 나의 모든 허물이 벗겨지는 느낌이 든다. 이제는 마음 달랠 일만 있으면 염치 없이 그녀를 찾아 나선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던 때 옆집 형님을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그녀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숨은 사연을 다 털어놓았다. 내게는 대중에게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누구에겐가 고백한다면 후련해지고 위로받을 것 같은 사연들이 많다. 이를테면 내 인생관이 도덕적인 규범을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아내로서 나는 남편에게 바르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순해지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 수 있는지 등등이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아내로서 부족한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른 거야. 생각의 다름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죄의식을 가질 일은 더욱 아니야. 그녀의 영혼을 담은 충고를 들은 후부터 나는 타인이 나를 어떤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든 용기 있게 내 의사를 표현한다. 나는 어느 철학자의 명언도 내 마음을 이토록 변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면 그녀는 나의 말을 듣고만 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암시만을 준다. 내 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내 앞길에 환하게 불이 밝혀진 느낌이 든다. 이제는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부모라 할지라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내 아이들도 아마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롯이 혼자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나를 찾아 떠나려고 한다. 내 자신이 되어보려고 한다. 내 속에서 가슴이 가리키는 곳, 가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떠날 것이다.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각각 다 다르다. 당연히 나는 타인과는 다른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 아침을 끝내고 남편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신다. 병원에서 무탈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은 우리 부부에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표정을 보면 느낄 수 있고 예감할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을 보니 당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네요. 나는 말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나는 하고 싶은 나를 찾아 나서겠어요. 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이제 나와 무관하다. 나를 잊고 다쳐지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가. 이제 나는 나를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다면 나의 눈에서 내뿜는 광기를 느꼈을 것이다. 아무래도 좋다. 49년 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일들이 있지 않은가. 내게도 그런 권리는 있다. 그가 거절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그에게 항의하지 않고 모범도 이상도 내려놓고 운명에 맡기며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꿈꾸어왔던 작가들, 헤세의 데미안, 이태준, 도스토옙스키, 읽은 책도 다시 읽고 더 많은 책을 원 없이 읽고 싶다. 일본 작가 바시오, 나스메 소세키, 이시카와 다쿠보쿠를 읽으며 작가를 꿈꿔왔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포기했던 내 꿈. 이제는 책을 실컷 읽고 쓰기 위해 등짐을 메고 떠나겠다. 가다가 힘들면 허름한 여관의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누워 밤이 지새도록 책을 읽으며 글을 쓰고 문학의 여행길에 오를 것이다. 해외로 국내로 다니며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쾌락이 아니라
때로는 냉수로 때로는 감성을 일으키며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만나보고 싶다. 못난 나를 스스로 미워하도록 돌아보고 성찰할 것이다. 내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삶의 길을 열어주었던 세월이 25년. 그리고 나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들에 대한 사랑의 세월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부모가 나를 키워주었던 시간보다 더 긴 남편과 자식들과 살았던 추억의 시간, 이 모두를 벗어버릴 테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 쳇바퀴 돌듯 살아왔지만 이제는 벗어날 것이다. 양심의 반항을 털어버리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새로 시작하자. 아기새가 껍질을 쪼고 알에서 나오듯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찾아보고 싶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먼 하늘 바라보며 그가 보고 싶을 때까지.